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정수학의 수정쌤입니다. 자, 알고 보면 재미있는 수학상식, 오늘은 축구공 편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축구공 하면 어떤 모양이 떠오르세요? 자, 일단 구 모양이 떠오르지. 그치? 이렇게 동그란 구 모양이 떠오를 텐데, 하지만 축구공은 정확한 구 모양은 아니에요. 자, 우리 정확한 구 모양은 볼링공 같은 그런 공들이 정확한 구 모양이야. 자, 축구공은, 우리가 축구공을 보면 그 겉표면에, 자, 여러 가지 다각형의 모양으로 이루어진 걸볼수 있잖아. 그쵸? 자, 그 모양은 수학적, 과학적으로 축구에 걸맞게, 축구에 알맞게, 자, 많은 연구를 통해서 탄생하게 된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축구공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월드컵에서 사용되는 축구공을 공인구라고 합니다. 자, 월드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은 FIFA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이어야 하고, 자, 그 공을 공인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자, 1966년까지는 지금의 축구공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축구공 모양이었어요. 자, 1966년도까지는, 자, 일단은 축구공 자체가 계속 색깔은 바뀌어 오긴 했지만, 자, 베이스. 자,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었냐면, 배구공에 기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구공의 형태 있잖아요. 자, 배구공 보면 요렇게 이렇게 세로로 줄이가 있죠. 자, 현재 배구공의 형태를 띤 모양이 축구공이었어요. 하지만, 자, 1970년도 열린 멕시코 월드컵부터, 자, 축구공의 모양은 현재와 같은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 배구는 손으로 하는 운동이잖아. 하지만 축구는 발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발로 하는 운동에 알맞은 모양으로, 자, 과학자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만들어낸 도형이 축구공이란 도형인데, 자, 축구공은, 자, 우리 진짜 축구공 어떻게 생겼지? 축구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축구공은, 자, 일단은 요렇게, 자, 동그란 모양이긴 해. 근데 요 가운데에, 자, 요렇게, 오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오각형이 있고, 이 오각형에, 정오각형의 각 변에 연결이 되어 있는 도형은 정육각형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도 육각형. 자, 여기도 육각형.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육각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자, 여기도 이렇게 육각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쪽도 육각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요 육각형이 만나고 있는 요 사이. 자, 다시 오각형이야, 정오각형. 자, 육각형이 요 만나고 있는 요 사이가 다시 정오각형. 자, 여기가 정오각형. 자, 다시 요 부분이 정오각형. 요 부분이 정오각형. 요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어디에 색칠이 되어 있냐? 자, 정오각형에는 검정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어. 자, 여기, 자, 요 사이 사이. 요 오각형들에 요렇게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때요? 자,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진짜로 우리가 보던 축구공 모양 같죠? 자, 이 축구공은 정오각형과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정육각형 20개와 정오각형 12개로 이루어진 아주 기하학적인 도형으로서 축구에 굉장히 알맞은 도형이에요. 어떻게 정오각형과 정육각형을 가지고, 자,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 아름다운 구의 모양을 탄생시킬 수 있었냐? 자, 이 축구공의 기초가 되는 도형이 바로, 자, 옆에 쌤이 그려놓은 정20면체라는 도형입니다. 자, 정가면체죠. 그쵸? 자, 이 정20면체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20면체라는 건 어떤 도형이냐면, 자, 정20면체는 정삼각형 20개로 이루어진 도형으로서, 자, 요각 꼭지점에서 모여있는 모서리의 숫자는 전부 다몇 개야? 자, 요각 꼭지점에 모여있는 모서리의 개수.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야. 자, 각 꼭지점에서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가, 자, 다섯 개. 모든 꼭지점이 전부 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정20면체, 즉 정삼각형 20개로 이루어진 요 정다면체인 정20면체의 베이스를 한 도형으로서, 자, 수학에서 우리는 축구공을 뭐라고 부르냐? 깍듯 정20면체라고 불러요. 자, 깍듯 정20면체.
이 도대체 왜 깎은 정이심연체냐? 자, 지금 정이심연체와 이 축구공을 살펴보니까, 우리 정이심연체는 정삼각형의 개수가 20개잖아. 근데 이 축구공은 정육각형의 개수가 20개가 된다고 그랬죠. 아, 그러면 이 정이심연체의 정삼각형이 축구공에서 이 정육각형의 모양으로 변형이 된 거야. 자, 깎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깎아낸 거냐? 자, 여기 있는 요 꼭지점들 있죠? 자, 정이심연체의 모든 꼭지점을, 자, 요렇게 도려낸 거야. 자, 깎아낸 겁니다. 자, 얘를 요렇게 깎아내면 어떻게 되겠어? 깎아내면, 자, 깎이고, 깎여.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쵸? 마찬가지야. 여기도, 자, 요렇게. 자, 요런 면으로 깎아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요렇게 깎아내. 자, 깎아내고 보니 이 깎아낸 도형의 모양은 뭐가 되지? 이 깎아낸 도형은 오각형이죠. 그쵸? 자, 이 깎아낸 도형을 이렇게 색칠을 하는 거야. 깎아낸 도형입니다. 자, 깎아낸 도형이 이 정각형의 역할을 하고, 자, 여기 있던 이 정삼각형, 요 부분이 뭐가 돼? 육각형이 되죠. 그래서, 자, 요 부분들. 기존에 요 정삼각형이었던 면들이 전부 다 정육각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요 꼭지점들을 전부 다 깎아냈으니까 여기도 지금 이렇게 깎였겠지? 자, 마찬가지로 요쪽도 이렇게 깎이고, 자, 여기도 쭉 깎였어요. 깎여서 이쪽 이렇게 면이 될 거예요. 자, 여기도 이렇게 잘라졌을 거고, 이쪽도 자, 이렇게, 사실 이렇게 깎인 거지. 자, 이렇게 깎여서 여기 색칠이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깎여서, 자, 깎여서 이렇게 색칠을 해놓은 거야. 오각형. 자, 그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이 바로 깎은 정이심연체인 자, 축구공이고, 자, 이 축구공이 현대 과학으로 만들어낸 축구에 가장 적합한 구 모양의 도형이라고 합니다.